이데일리 TV입니다. 인텔리안테크, SD바이오센서, TCK, BH, 메가ECS, 한컴라이프케어, 후성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전기, 원티드랩, 동화기업, 이오플로우, 롯데케미칼, 영신산업, BH까지 담았습니다. 매일경제TV는 후성 있고요. 휴마시스, 덕신하우징,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케미칼,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고령제약까지 선정했네요. 자, MTN으로 갑니다.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BH, 파미셀, 이즈미디어, 핑거, ST팜, 파트론, LG전자까지 올렸습니다. 네, 관심주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이슈 체크 해봐야겠죠?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먼저 종목을 보기 전에 어제까지 한 이틀, 3일 동안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갑자기 발발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자라보고 놀란가, 숨소 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지는 않으셨죠. 예. 지금 보니까 단기적으로 폭락에 B2를 내서,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다 손절매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 자금을 갖고 여러분 투자하시라고요. 사실 거짓말을 조금 붙이면 2차 세계대전, 그리고 IMF, 그리고 2008년도 리먼 사태보다 작년 3월 달이 경제적으로 수치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종목이라면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씩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 중에 괜찮은 종목도 갖고 나왔는데, 첫 번째 네.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회사는 원래 1973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원래 한국특수내화공업사로 설립됐는데, 원래 이제 불소죠. 불소를 가지고 기초를 해서 기초화합물 또는 냉매가스, 반도체 가스, 거기다가 2차 전해질이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국내에서 이 만들고 있는 이 제품들이 다 유일하고 독보적인 지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창업자의 김궁수 회장의 어머니죠. 고 정희영 여사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후성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후성하고 그리고 한국내화, 퍼스텍, 세 개 회사가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고, 국내외 비상장으로는 19개, 토탈 합해서 22개의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10월 달까지는 지금 중국 전력난 수혜를 받으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가,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또 수혜를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가격 상승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원자재들이 모두 바닥을 찍고 거의 한 2배 이상 다 올랐죠. 리튬도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금년 초부터 상승 기류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부터 안정한 추세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11월 달부터 강하게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리튬 가격을 지금 보니까 1월 달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당 49위안에서 11월 달에 지금 183위안까지 무려 276% 급등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글로벌 2위 업체인 SK이라는 회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4분기에는 리튬 가격이 더 한 50%에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받겠죠. 금년 그 12만 톤에서 내년에는 한 내년 말까지 한 21만 톤, 거의 2배 가까이 필요하다고 수요 예측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2030년 말까지 4배 상승하면서 180만 톤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생산량으로 보면 한 150만 톤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반사 이익을 많이 받겠죠. 자, 종목이 오늘 또 마이너스네요. 다른 종목들은 다 반등 나오는데 왜 이 종목은 반등이 안 나오는지. 자, 근데 매수 가격은 한 2만 1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3만 원, 손절 라인은 18,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성 이야기 들어봤고요. 사실 최근까지 주가가 조금씩 다져가면서 계속 상승력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장에서는 2%대 하락률을 나타내네요. 23,400원인데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수 시점 한 2만 1000원대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갑자기 오전에는 조용하더니 오후에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네요.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4분기 실적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3분기 실적이 발표한 이후에 갑자기 11개 증권사 중에서 한 5개 정도 되는 증권사들이 목표 가격대를 낮춰서 이상하게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3분기 영업이익이 2,833억. 전년 동기 대비 한 48% 증가했지만 전분기인 2분기 대비로는 무려 51% 감소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거기다가 반도체 공급 대란 때문에
전방위 산업이 유축이 되면은 당연히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차질을 보이겠죠. 그래서 리포트가 거의 부정적이었는데 거기다가 주력 제품으로 알고 있는 폴리에틸렌, 그다음에 에틸렌 글로콜이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면서 3단기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회사가 신성장 동력을 삼고 있는 게 수소산업 쪽인데요.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는데 10월 달에 포스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과 합작해서 국내 수소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를 통해서 해외 수소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 국내외 수소산업 개발과 함께 투자 운영을 모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글로벌 기업 협회에서 수소위원회를 맡고 있는 공동 회원사 중에 대표로 에이리퀴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회원사 토탈이 주도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클린 H2 인프라 스트럭처의 펀드인데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한 1억 유로, 한 1,400억 원 투자하기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2조 원 규모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수소 유통 그리고 인프라 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전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4분기 때는 4분기 기점으로 해서 원가가 지금 많이 부담이 감소하면서 제품 가격이 반등하고 이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긍정적이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갑자기 지금 점심이 급등이 나오고 있죠. 매수 가격은 21만 원 정도 조금 더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5만 원, 손절 라인은 19만 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롯데페케미칼 관련해서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 리포트들 계속해서 최근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이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뭐 화학주들 흐름 좋은 가운데 롯데케미칼도 8% 넘는 급등력 보여주고 있네요. 21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또 종목입니다. LG전자죠. 실적 기대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자동차 부품주 전장이라고 그러죠. 생활가전 실적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생활가전 부분을 보면은 작년 7월 달까지 원래 낮에만 원래 금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에서. 근데 갑자기 8월부터 주간 계속해서 투입이 돼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3분기 연결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이 무려 7조 611억. 엄청나죠? 왜 그런가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가전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해서 돌렸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에서 월풀을 제치고 LG 가전이 1등을 할 것이다 라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다 집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거기다가 웰리스 가전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미국 내에서 가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테네시주 같은 경우는 클락스빌 세탁기 조립 생산 라인이 있고요. 거기다가 멕시코 레이노사에는 TV 생산 라인이 그리고 멕시코의 몬테리 냉장고 생산 라인이 있는데 풀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장 부분을 보면은 전기차, 현대차죠. 아이오닉 7에 LG전자 제품이 다소 들어가면서 전장 산업 부분도 눈여겨볼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이죠. 11월 17일 날 미국의 LA에서 2021년 LA 모터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오닉 7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넓은 차량 공간 안에 LG에서 만들고 있는 고급 가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내부를 보니까 OLED 디스플레이로 해서 영화를 시청할 수 있게 설치를 해서 영화 시청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의류 관리기 스타일러스죠. 를 설치해서 차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 의류 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블루부그 통신이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애플이 2025년도 되면은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다. 여기에 LG전자가 눈에 띄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협력업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LG전자는 LG전자 자체 내에 전장사업부, 그러니까 VS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여기에서는 파워트레인을 만들고요. 그리고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다 납품할 수 있든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오늘 또 플러스 나서 잘 가고 있는데 한 9천 원 정도 조정을 해주면 매수 11만 원, 목표 가격은 16만 원. 손절 라인은 9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LG전자입니다. 현재 3.46% 정도 상승력 보여주고 있네요. 11만 9천 원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관심주로 바로 또 넘어갈게요. 야, 겨울에 되면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입니다. 이제 골판지 업체인데요. 태림포장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5차 유행 이슈도 있긴 하지만 원래 겨울이 되면 여러분 뭐를 합니까? 집에서 나가기 싫으니까 홈쇼핑과 여러분 온라인 쇼핑을 하죠. 올해 1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작년 10월 온라인 쇼핑 규모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거래액이 14조 2,45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증가를 했는데 작년과 같은 겨울에 다시 코로나가 오거나 코로나가 안 오더라도 여러분 겨울 되면 온라인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홈쇼핑이 굉장히 많이 매출이 늘어납니다. 홈쇼핑 온라인 쇼핑 금액이 금년 안에 한 160조 원 이상 돌파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골판지 포장지 업체가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택배 포장에 사용되고 있는 골판지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원지, 폐지 그리고 박스 상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 테린 포장이 국내에서 16.9%로 이 골판지 사업의 1위 기업입니다. 이 골판지 사업 같은 경우는 고정 비용이 높고 거기다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 과점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테린 포장 같은 그런 회사들이 가격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회사 관심 가져보시고요. 예. 매수는 오늘 아침에는 조정을 참 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오려고 하는지 플러스가 나왔는데 한 4,100원 정도. 목표 가격은 5,500원, 손절 라인은 3,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비대면 소비 수혜주로서 또 꼽아주셨네요. 오늘장에서 아랫꼬리가 달렸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도 떨어졌다가요. 지금 현재 1.7%대 강세 흐름이네요. 4,290원에 놓여져 있는데 목표가는 한 5,500원 제시해주셨고요. 매수 시점은 4,1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린 포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